가스요금 인상과 태풍 등의 영향으로 9월 생산자 물가가 한 달 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. 한국은행은 9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달보다 0.2%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. 공공요금 인상으로 8월에 비해 전력, 가스, 수도 및 폐기물이 2.5% 오른 게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. 농림수산품은 전달보다 0.1% 올랐고, 제1차 금속제품과 음식요품 등 공산품도 0.1% 상승했습니다. 반면 서비스는 운송업과 금융 및 보험업을 중심으로 0.2% 떨어졌습니다.